앞서 보신 미국 상황에 국내 증시는 검은 화요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폭락했습니다. 김승희 기자입니다.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에 국내 증시에 검은 화요일이 닥쳤습니다.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.56% 내린 2,348.97에 마감하며 파랗게 질렸습니다. 하루 만에 61.63포인트나 떨어져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. 특히 은행주는 하나금융지주가 3.86% 내렸고 KB, 우리, 신한이 2에서 3%대 하락했습니다. 중소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코스닥은 3.91%나 폭락했습니다.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부실이 드러나며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한 데다 어제 유럽 증시마저 급락한 탓입니다. 어제 독일 증시는 3.04% 하락했고 프랑스와 영국도 각각 2.9%, 2.58% 떨어졌습니다. 불안 심리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하루 만에 8,500억 원 넘게 내던졌습니다. 원달러 환율도 9.3원 급등해 1,311.1원에 마감했습니다. 오늘 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마저 커진 상황. 실리콘밸리 은행의 차급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거되고 안정화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여러 가지 변동 부분들이 클 수 있을 것이다.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비상회의를 열고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내 대형은행들은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고 인터넷은행은 1인당 평균 예금액이 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 뱅크런 가능성은 낮습니다.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자산이 크게 치우친 국내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